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지옥입니다. 오늘은 피자헛 신메뉴 얼티밋 치즈 포켓 피자 개봉해 볼게요. 신메뉴 얼티밋 치즈 포켓 피자 그리고 상하이 쉬림프 파스타, 제가 좋아하는 코우슬로우 음료를 준비해 볼게요. 여기에 체다 치즈랑 큐브 치즈가 있어요. 떡갈비 같은 게 올라와 있고, 끝에는 고르곤졸라 찍어 먹는 꿀이 담겨 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짠. 피망 말고 그 뭐죠? 그 파프리카 떡갈비 브로콜리 체다치즈 그리고 꿀. 이 집 꿀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원래 치즈 크루스트 들어간 빵 테두리 말고는 빵을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치즈 크루스트가 안 들어갔는데 꿀이 있으니까 맛있어서 먹게 돼요.
컵을 새로 샀는데 예쁘지 않아요? 피자가 식어서 데워왔습니다. 제가 원래 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몇년 전에는 한판 혼자 다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까지만 먹고 얘는 사실 데코 아, 그리고 제가 음식을 남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다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콜라 먹고
마칠게요. 잘 먹었습니다.